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이 구원과 이 오랜 시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겪을 공통적인 문제가 이제 이 터널 증후군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심각한 문제예요. 이미 많은 현대인들이 이미 터널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. 증상으로 보자면은 이 손이 붓고 이 예전 같지 않아 이 감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손이 또 저리기도 하고 이 심하면은 이 타는 듯한 통증까지 있다고 해요. 아주 그 불쾌한 증후군인데 그러면 왜 터널 증후군이 생기냐를 알아보면은 1번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면은 그렇다고 합니다. 이거 전형적으로 이 키보드, 마우스, 스마트폰 등 현대 기기들이죠. 사실 인간은 이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. 뭐 100년 전만 해도 뭐 이 시대 사람들이 터널 증후군이 뭐 있었겠습니까? 자세히 딱 똑바르게 하고 이렇게 붓글씨를 쓰지. 인간은 아직 이 두 손을 이 끊임없이 움직여가지고 이 키보드나 이 마우스 따위를 이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 관련 기관들이 아직 이 진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그래서 아주 취약해요. 어? 권희님 뭐 100년 전에는 뭐 안 그랬다고요? 권희님 100년 전에도 타작이 있었는데요? 뭐 하실 수 있는데 뭐 이 사람은 뭐 많이 이렇게 쳤다면은 뭐 터널 증후군이 뭐 있었을 수 있겠지. 근데 이때는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손목이 아픈 거지 뭐 터널이고 뭐고 알게 뭐야. 응?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. 또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하게 되면은 자세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손목이 이 바닥에 닿는다 이거예요. 그죠? 또 이 마우스를 할 때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바닥에 이 손목이 닿는다 이거예요. 그러면은 손은 회로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이 회로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막힌다 이거예요.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전방에 이 물자들이 보급이 안 됩니다. 또 여러분 키보드 할 때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하죠? 이렇게? 또 키보드가 이 위에 놓는 사람들은 이렇게 꺾는다고 이렇게. 그러면은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 아래는 막혀있고 요 위에는 이 손목을 뒤로 꺾으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압박이 온다. 이러고 겹치니까 이 손목에 이 심장과 하늘이 완전히 이 제압된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할 때 바닥에 대는 것 또 손목을 들어 올리는 것 이 두 개가 터널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. 그래서 만약 자기가 터널이 의심이 된다면은 바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. 아주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건데 같이 이제 여러분의 터널을 이제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뭐 의사 면허는 없어도 제가 의사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디귿을 만듭니다. 이 신성한 이 자가 진단 시간이니까 윈터 뭐 칼이나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손목을 이 탁탁탁 쳐보면은 손목이 이 저리거나 이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터널이 의심이 된다. 그리고 두 번째 자가 진단은 이 두 손을 모아서 이 손등을 이렇게 맞습니다. 이 손목의 중앙 보급 라인을 이 압박을 싹 해서 여러분이 이 타자 치는 자세랑 똑같죠? 이렇게 여러분 치잖아. 그지?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만약 의학적으로 이 자가 진단을 실시해 보았을 때 손에 좀 이 에러가 있다면은 터널을 의심을 해봐야겠죠. 이 터널 증후군 극복 방법 이제 수시로 이 해줘야 되는 이 손 운동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말로는 하루에 이 운동 두 세트만 해도 터널이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. 오케이 그럼 한번 그림을 보고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. 1번 이 주먹을 이렇게 쥐는 거예요. 주먹을 단단하게 이렇게 단단한지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보고 2번은 이 슬라이스 이 손가락을 쫙 펴고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붙이는 슬라이스가 2번 3번은 이 붙인 채 그대로 손목을 뒤로 이렇게 이게 3번이고요 4번 바로 요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샥 이렇게 벌립니다. 이렇게 디귿을 하고 엄지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. 그리고 5번 유지하면서 접시를 받치는 디귿 자세 요 자세 한번 해주시고 다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하면서 수초간 유지한다.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땡기는 게 마지막이에요. 이렇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수초간 1, 2, 끝 이렇게 2초간 유지해주시면은 이 수초가 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힘드네. 그래서 이 운동을 이렇게 하루에 좀 반복하시면은 터널에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터널 극복 방법 두 번째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연히 동료들이 쓰는 마우스를 봤는데 이런 마우스가 있더라고요. 이게 마우스예요. 이게 마우스입니다. 이런 마우스가 있어요. 이렇게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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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건데 저희가 마우스를 할 때 보통 이 밑에가 이 바닥에 대기 때문에 이 손목을 압박하는 자세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손의 자세를 요 자세에서 요렇게 돌린 거예요. 손을 이렇게 마우스를 하는 손을 요렇게 그래서 이 자세에서 마우스를 착 이렇게 하는 거죠. 이 손목은 이
옆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우스를 제가 한번 사봤는데 옆으로 이제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마우스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저도 사용해 보려고 샀습니다. 낯설긴 합니다. 일단 이 손목을 누르는 자세는 아니야. 어? 이 손목을 누르는 자세는 아닌데 저는 이제 이 영상 작업, 이미지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포토샵을 켜가지고 이제 이미지 작업을 조금 해보자면은 낯선 마우스로 얘 이미지를 한번 따보면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 마우스로 인터넷 서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손목은 확실히 이 압박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은데요? 휠도 잘 되는 것 같고.